자, 이 양궁은 이제 부가적인 또 기계가 하나 필요하죠. 설치해 주시고요. 자, 눈 차크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작은 기계 바닥에 있습니다. 김민 선수. 그 각자 연결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게임입니다. 제가 사전에 이거 연습해 이 양궁은 연습해야 돼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급자 코스 가면 막 관역이 움직이고요. 두 분이서 뭐 자신 없으시면 두 분이서 합의 보세요. 상급자 가겠습니다. 상급자. 김민호 선수 뭐 준비하신 게 있나 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허니콤보가 재배속으로 가요. 자, 평평한 데 두고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상급으로 가시죠. 중급 갈까요? 상급. 두 분이서 결정하시면 돼요. 상급 가야죠. 상급. 예. 상급 갑니다. 상급. 상급 갑시다. 네. 아, 자신이 없나요? 김민선 선수.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자, 상급은 일단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람도 차이가 있지만 앞에 장애물이 있고요. 또 야간에서 양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난이도입니다. 김민선 네. 하시면 됩니다. 하늘. 하늘을.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 선수도 지금 활 쏘는 포즈가 한번 찍어주시죠. 몇 점인가요? 아, 4점. 네, 4점. 제가 해봤을 때 4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초반에 점수를 많이 따놔야 나중에 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앵글을 위해서 좀 멋있게 활을 잡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땅을 위해 땅에 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피자빵에 한 걸음씩 도망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은 2점인가요? 민성이가 싫어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조준, 바람을 잘 보시고. 오, 꽤 고득점이에요. 7점. 7점 득점했습니다. 7점. 자, 이번에는 강원석 14점, 김민성 14점 네. 득점했고요. 다음엔 강원석. 감을 조금 늦게 잡았네요. 네, 왼쪽으로 3m. 아, 좋습니다. 6점인가요? 6점 좋습니다. 강원석 가능성 있습니다. 피자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벌써 포기인가요? 포기하시면 안 되죠. 갑니다. 강원석. 좋습니다. 또 6점, 또 6점. 6점이면 상당히 고득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부담 없이 부담이 없겠네요. 네. 부담감 가져도 되거든요. 피자빵 좋아하거든요. 자, 피자빵 갑니다. 피자빵. 오! 깜짝 놀랐습니다. 9점 득점했습니다. 강원석 역시 노련합니다. 노련합니다. 야, 강원석 선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네요. 자, 다음 스테이지 갑니다. 다음 스테이지는 더 악랄한 난이도죠. 엄청 높이 멀리 있습니다. 바람도 심하게 불고요. 생각보다 위에 조준해야 됩니다. 자, 강원석부터 갑니다. 강원석. 상당히 멀리 있네요. 오! 강원석 8점! 이야, 역시 활 쏘는 건다 잘해요. 평소에도 서든어택 같은 총게임 잘하거든요. 대단하네요. 아, 네. 사실은 이 방송하기 전에도 예행 연습으로 PC방 한 시간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좋죠. 활잘 씁니다. 자. 아, 쏩니다. 제가 이거 연습했을 때는 미스만 떴거든요. 이 정도 득점이면 상당히 높은 네, 득점을 할 상당히 수 있습니다. 잘하네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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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석 선수 조금 더 기다려도 됩니다. 오! 몇 점인가요? 6점? 6점입니다. 강원석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 김민성. 1라운드 때 많이 따지 못한 점수 여기서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약간 김민성. 왼쪽을 쏘셔야 되겠죠. 군대 안 갔다 와서 0점 조준 못하는 거 아니지? 야경을 보시지 않냐고요. 너무 달을 보고 있어요. 야, 역시 먹을 거 걸리니까 목숨 걸고 합니다. 밤하늘을 보고 쏘네요. 정말 대단한 여유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의 우연은 없거든요. 저게 달이었군요.
오! 오! 김민성 10점! 네,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아, 오! 10점! 와! 김민성, 오, 역시. 생긴 것도 약간 몽골 사람 같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관계자 대왕입니다, 지금. 아, 마지막에 2점 쓰면서. 역시 칭찬해주면 안 됩니다. 아, 결국에 3점 높아요. 하지만 지금 강원석이 이기고 있죠. 다음, 저게 말인가요? 자, 이번에는 상당히 장애물이 3개가 있고. 자, 이번에 강원석 먼저. 네, 관역은 비교적. 땡깁니다. 강원석. 멀리 있습니다. 자, 45m 거리. 제가 봤을 때 이거 맞춘 게 기적이거든요. 생각보다 멀어요. 3점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잘한 겁니다. 자, 관역에서 40m 거리.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m 불고 있습니다. 갑니다. 강원석. 네, 조준하고. 첫 번째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갑니다. 조준할 듯 쏩니다. 생각보다 움직이는 시간을 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점. 네. 그리고 미스 안 뜬 게 좋습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야죠. 골대 맞추기 했으면 잘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테두리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10점이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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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석. 저거 진짜. 진짜 이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한트 차이거든요. 네, 통나무도 테두리 맞추셨네요. 네. 불리하죠? 자, 김민성. 먹을 거 걸리고 집중합니다. 김민성 선수 앵글을 위해서 조금 더 멋있게 잡아주시죠. 팔을 조금 더 90도로 드시고요. 지금 들여서요. 그렇죠. 김민성. 진짜 희한한 자 들었습니다. 원래 야경을 한번 보고 쏩니다. 김민성 선수. 명중입니다. 명중입니다. 아, 한국 사람 특징 있죠. 게임하다가 실수하면은 일부러 그런 척합니다. 안 진 척. 네, 지금 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역이 저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게 관역입니다. 네, 나무판 맞추면 안 되고요. 나무 아니고요. 뒤에 있는 방울뱀을 노린 건가요? 뒤에 있는 뭐 야생 동물을 맞췄다고요? 이렇게 못했습니까? 아까 막 10점 쓰고 이랬는데 느낌 왔답니다. 네, 지금 오기엔 좀 늦은 감이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고요. 전경기에서 양문. 네. 야, 큰 소리 치고 3점 쐈습니다. 자, 4점 쐈고요, 민성이. 아직도 마지막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가나요? 자, 여기서 5점 차 이상. 용암으로 왔나요? 이거는 올림픽인가요? 네. 용암지대. 어딘가 용암지대로 왔네. 네, 너무 덥죠? 네, 아래엔 토마토 주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더위를 참고. 갑니다. 45m. 자. 잘 보이지도 않네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쏠 수 있을까요? 45m. 신공이에요. 3점. 자, 가운데 노려볼 만도 하거든요. 감 잡았어요. 자,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게 갈 듯. 바람 좋습니다. 방향. 자, 내가 움직이고 조절하고 하나 갑니다. 강호석. 강호석 선수 신중하게. 폼이 거의 프로거든요. 좋습니다. 여기서 4점 가면 김민성 9점 써야 된다는 말인데요. 자, 김민성 부담스럽습니다. 네. 여기서 10점 정도 쏴주면 아주 마무리, 피자빵까지 맛있게 먹거든요. 더우니까 빨리 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좋은데요. 좋습니다. 강원석! 강원석! 여기서 8점을 쐈습니다. 김민성.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강원석 패배했습니다. 김민성 패배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벌써 나왔죠? 자, 김민성. 네, 이렇게 용암지대에서는 선글라스가 필수겠네요. 김민성, 여기서 높은 점수를 써야 되는데 환영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죠? 저는 저기 있는 줄 어디 갔나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돌을 정확히 맞췄어요. 좋죠. 여기서 네, 10점 써도 될까 모르겠네요. 네, 지금 시력이 지금 좀 늘고 있어요. 한 40년 정도 후에는 네 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봅니다. 신중하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하지만 여기서 10점 노린다면 제가 특별히 한입 기회 드리겠습니다. 8점 이상 되시면 한입 기회. 7점 이상 되면 제가 윤태희 씨, 김민성 씨 한입씩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입이요? 한입. 한입이면 충분히 밥 먹거든요, 김민성.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못 찾죠? 네, 좋습니다. 갑니다.
8점, 8점, 네, 8점. 자, 한 입만 가능하죠? 네. 아, 너무 어림이 없습니다. 이거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최종 점수 16점 차이로 저희 팀이 이겨서 피자빵 취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선 선수 이쪽으로 오시죠. 아, 조용히 하시고요. 아, 요거는 그 데코. 어, 데코고요. 요겁니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자, 수 쓰지 마시고요. 자. 자, 이번에 인터뷰 해 보실 분은 자,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네, 밤이입니다. 밤이, 밤이 인터뷰 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냄새를 맛있게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출연하게 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기분 좋다고 합니다. 네, 강원상님이 저로 오시고요. 자, 같이 피자빵 즐겨 보러 왔습니다. 한 입 드릴까요? 저녁에 사료 먹어서 지금은 배부르다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자, 간식까지 먹을 필요 없고요. 자, 강원상, 아유. 저희들이 합쳐서 한 200kg 정도 나가는데 아, 네, 어, 그거 데코고요? 네네, 네, 지금 벤치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신공. 아, 역시 이미 이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화석인 다자랍니다. 자, 그럼 피자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으라고 합니다. 민성아 이거 좀 까줘. 아, 아 형님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어, 까줘 까줘. 먹지 말고. 어, 위험한데요? 아니 아니 아니. Smell good, man. Yeah. 자, 아 피자를 이렇게 한쪽씩 띄워 드시는 네. 스타일이신가요? 어떻게 먹으면 피자빵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접어 먹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접먹. 네, 어. 저는 그냥 먹. 그 먹. 가운데 게 그 마요네즈가 아주 맛있거든요. 양파라 마요네즈 여기 이 부분이 참 맛있죠? 네. 저 이 좋아하십니까? 네. 피자빵 좋아하세요? 아 예. 저도 좋아합니다. 아 예. 예. Yeah. 아 근데 진짜 타코야키는 제가 사비로 또 사먹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까? 상남동 가야겠습니다. 네, 상남동 버스 좀 이용 좀 드려요? 예? 네? 드릴까요? 아, 아니야. 김민성 선수 그래도 지존은 있습니다. 정말. 졌으니까 다음 종목 생각해놓고 있어요. 어? 콜라! 네. 아 자, 이거는! 자 우리 콜라는 다들 한 입씩 하시죠. 아 예. 네. 아 졌으면 안 줘야 되는데. 콜라 맛 나는 아 그니까 네? 피자빵 맛 나는 콜라. 뭐죠? 아, 저 혹시 펩시는 아 펩시란다. 콜라는 저, 어떤 브랜드 좋아하십니까? 저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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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콜라는 어떤 콜라 좋아하십니까? 그냥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아니 먹는 거 페피. 저는 치킨 먹을 때는 펩시 좋아하고요. 햄버거 먹을 때는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오, 그런 또 조합이 있네요. 예. 아 이게 약간 단맛이 더 나서 햄버거 먹을 때는 아주 좋거든요. 이 피자빵도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네, 아 정말 맛있겠네요. 저는 그래도 졌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스콜라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드시면서 양궁으로 도전해도 됩니까? 양궁 누구한테? 아 형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양궁 누구한테? 아 이거 피자빵 돌아왔어. 피자빵. 아, 피자빵 이거 그거 아 예 우리 이거 좀 데코라 가지고 나중에 우리 네. 일단은 우리 그 다음 경기는 어떤 경기가 있나요? 이거 걸고 볼링 하시죠. 예, 네, 그냥 마지막 볼링이죠. 네. 어, 누가 출전하실 겁니까? 아, 볼링. 아, 둘 다. 예. 네. 볼링도 뭐 3판 이정선 이선. 저도 양궁하고 싶습니다. 재밌어 보입니다. 아, 양궁이요. 양궁 강원석에게도 전하시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신궁 강원석.